안녕하세요. 포마사쿠이 강창성입니다. 자, 이번엔요, 극한의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. 자, 수학은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지수함수의 극한과 그 다음에 로그함수의 극한인데, 기본적인 형태요. 형태만 익히면 되겠어. 그쵸? 리미트. 해당하는 변수가 0으로 다가갈 때, 이때, 땡글뱅이 한 다음에요. 지수함수는 2의 땡글뱅이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. 즉, 땡글뱅이가 0으로 갈 때, 땡글뱅이 이 위치 그대로죠. 그쵸? 따라서 이것이 얼마입니까? 이것이 1이다. 그치? 다음에, 그러니까 지수함수 1만큼 내렸을 때 원점에서 쳐다보면 되는 거 아니야? 리미트. 별이라고 하는 변수가 0으로 다가갑니다. 원점에서 쳐다보기. 자, ln 그래프는요, 항상 1,0이니까 그걸 x축방향 얼마만큼?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 변수 별 잡아주고요. 별, 이렇게. 그러니까 해당하는 변수가 0으로 가면서 요놈이 똑같으면 되는 거야. 그쵸? 그 위치만큼. 이때도 얼마다? 1이다. 이거지. 그치? 정리해 두시고요. 자,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. 리미트. x가 0으로 갈 때, 이때. 2의 2x 승 마이너스 1분의, 다음에 ln 1 플러스 5x 이렇게 했네. 그쵸? 바로 풀이용을 좀 띄워놨어. V쌤이. 그죠? 띄워놨어. 갈까요? 자, 얘는요, 여기 뭐가 필요하죠? 여기에. 자, 얘는 어차피 지수함수에서 1 뺐으니까 원점인데요. 요놈과 똑같은 2x가 필요하죠. 2x 보상하면 되잖아. 그쵸?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? 0으로 가면서 형태 그대로 얼마니까? 1로 가는 걸알수 있으니까 그래. 그치? 저 있던 분자도 마찬가지죠. 그쵸? 여기에 자, 1 플러스 무한사용 5x 있잖아. 그쵸? 여기다가 5x 해주고요. OX 곱해서 처리하면 이상 없죠. 그쵸? 됐어요.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X가 0으로 갈때 얘가 0으로 가죠. 0으로 가면서 이 형태 그대로 1로 간다. 얘도 어디로 간다? 1로 간다. 그치? 따라서 2X분의 OX, XX 지워지고요. 약분된다면 얼마다? 2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쵸? 답은 몇 번? 4번. 앞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는요, 나왔을 때 이제 항상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결과적으로 남는 게 이것만 남게 되는 거니까 보자마자 쓱쓱 2분의 5갈수 있으면 좋겠어. 됐습니까?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예요.